안녕하십니까. 드스마길래 잘 지내세요. 사이즈입니다. 네, LSDM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또 다시 찾아온 LSDM 모습입니다. 네, 멍성한 트랩 활동으로 언제나 이렇게 만나 뵙고 있는데요. 네, DJ 프로듀서 LSDM 모습입니다. 이번에는 좀 센트랙을 갖고 와서 나중에 또 듣는 분들도 필요하실 수는 있지만 즐겁게 이야기를 또 풀어보겠습니다. 이번 트랙 같은 경우에는 헬바운드라는 곡인데요. 이 곡은 심각한 마음과 되게 깊은 생각을 좀 담아보고 싶었던 작품이에요. 그래서 사실 이전에 발매됐던 트랙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DJ가 좀 플레이할 수 있는 좀 쉬운 트랙을 조금 이렇게 드렸다면 이번 트랙은 조금 그전하고는 좀 다르게 좀 플레이는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좀 뭔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트랙을 좀 만들어보고 싶었는데요. 단테의 신곡이라던가 뭐 알베르 까미의 패스트를 통해서 좀 많이 영감을 얻었는데요. 특히 패스트의 영감을 조금 많이 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지금의 어떤 세계적인 분위기 그리고 어떤 저희가 처한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사실 좀 지옥의 경계에 서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좀 많이 좀 담아봤고요. 사실 신조어도 떠오르는 말은 뭐 헬조선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. 사실 어떻게 보자면 되게 농담 같지만 좀 그 안에 좀 자료도 섞여있고 되게 냉소적인 단어인데 결국에는 어떤 지옥을 만들어가고 혹은 천국을 만들 수 있고 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달려있지 않는가,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부 지옥의 경계에 서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담아서 만든 트랙입니다. 뭐 그래서 좀 기술적으로도 조금 되게 많이 좀 집중을 한 트랙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또 약간 좀 교향곡적인 어떤 느낌을 새로운 어떤 현대적인 감각으로 좀 풀어보고 싶었던 곡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좀 다양한 이야기와 다양한 어떤 생각들을 담은 곡인 만큼 좀 피곤하실 수 있는데 저도 만들고 들으면서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좀 즐겁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. 요번에 좀 센트랙 만들었으니까요. 근데 다음에도 조금 센트랙을 사실 좀 몇 개 또 이제 발매 예정인 곡들도 있고요. 또, 이제 센트랙 조금 하고 겨울에는 좀 따뜻한 트랙들 좀 이제 만들어 보려고요. 그래서 그 전에 좀 이런 어수선한 상태들도 좀 잘 정리해드리고, 그리고 좀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 팬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쑥스럽고 네, 늘 좀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좀 저는 그냥 음악을 할 뿐인데 또 많이 좋아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, 특히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려요.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라도 그냥 잘 들었어요. 뭐 좋은 음악입니다. 좋네요. 정말 좋네요. 이런 말씀들 들 때마다 정말 그 큰 힘을 얻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힘으로 계속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사실 이게 누구나 음악하는 사람들, 작품하는 사람들이라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활동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. 네. 앞으로 지켜봐 주세요. 네. LSDM 머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